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구환경과학자들은 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10년 후엔 지금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회복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업들의 친환경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 교계에서도 지구환경회복을 위한 친환경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의 한 세미나실. 목회자와 교수, 사회적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구를 살리는 일에 생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깨어나 선지적인 외침을 외치게 하옵소서. 생태 정의를 촉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온난화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박행 목사가 참석자들을 대표해드린 기도엔 이날 모임의 목적이 담겼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청지기적 사명을 준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가 발족한 것입니다. 뜻을 함께 조직을 이룬 62개 단체에는 목포대학교 교수 신우회와 전남 지역 51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예장합동 요셉의 창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목포 문태학원 등 6개 단체, 5개 학교도 함께했습니다. 발대식의 취지를 설명한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김농호 명예교수는 교육 전문가이며 과학자로 적극적인 기술 정책 제안에 힘써왔지만 불타는 지구로 급변했다며 생존 현장인 농어촌과 마을, 가정, 교회 단위의 공동체적 단결로 범기독교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전남 환경보호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향한 청지기의 사명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농어촌이 다 있는 곳이어서 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이 몸과 같은 이 지구를 지키는데 우리를 활용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의 첫 사역으로 기후변화 위기 시대 전남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무너진 피조세계를 회복해야 할 사명과 저력을 가진 한국교회,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의 사역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쓰나미를 막고 회복과 생명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